She 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blue. 시간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근데 예뻤으면 좋겠다. 아이유? 제니? 오연수? 뭐야? 오늘 촬영 왔어? 너 촬영 왔니? 어! 나 오늘 나 소개팅 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혹시 뭐야? 진짜 뻥 아니지? 몰래카메라야? 진짜야? 정말 너야? 아, 나 설마 오빠가 아니길 바랬어. 아니 내가 저기서 말하는 게 좀 들린 뭐 제니? 오연수 이런 소리를 하길래 설마 그 기대를 하는 건 아니겠지?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야 시간이 시간이 늦었는데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 인형 오빠를 만나려고 지금 6시 새벽 6시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조금 아깝니? 아 나 지금 아침에 어제 반 신입도 하고 아 심지어 팩도 하고 잤잖아. 나도 그래. 남자친구는 밥도 안 먹고 지금 나 아침도 안 먹었어. 내가 알기로는 여성분인지는 알고 있었고 너무 예쁜데 솔직히 약간 오연수나 제니는 장난이었으면 그래도 공은 정말 잘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욕심이 많네. 그리고 욕심이라니 욕심이 많지. 야 원래 이게 MC를 보기 위해서는 공도 잘 치고 입담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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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도 너라서 난 참 다행인 것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렇죠. 안녕하세요, 베리구시아 시즌 3 MC를 맡은 프로골퍼 김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구시아 시즌 3 MC를 맡은 프로골퍼 김하연입니다. 아 그래도 너라서 조금은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되게 편한 것 같아. 정말 편했어. 물론 제니, 오연수, 아이유였으면 좋겠지만 너라서 편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베리구시아 본 적 있어? 나는 시즌 1도 봤고 2도 봤고 다는 챙겨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많이 봤던 것 같아. 아니 되게 실력자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나 진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 근데 나는 인상 깊었던 분은 시즌 1인 우승자실 거야. 진짜 여자분이신데 너무 조용한데 약간 피부색도 약간 너색이야. 너랑 비슷한 색인데 조용해서 아마 베리구시아에서 아마 AI로 통하실 거야. 메트룰로. 네, 메트룰이 있어요. 지금 저 우승자 아닙니까? 아, 진짜 오래돼서. 샤! 와! 와! 원을 하세요. 네? 네? 댓글 좀 해주세요. 굿샷. 괜찮죠? 해저드 넘겨주세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굿샷. 자, 그분은 남자분도 아무리 스크린 잘 치시는 남자분들도 그냥 KO. 그냥 아예 킬. 이번에 시즌 3 바뀌었다고 했는데 좀 들었어? 시즌 1이랑 2 때는 참가자만 공을 쳤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시즌 3 때는 우리도 두 MC가 이제 각각 한 사람과 팀을 이뤄서 공을 친다 하더라고. 16강전을 포볼 매치 플레이로 진행을 하고 포볼 매치. 그리고 이제 우리랑 같이 이긴 팀 이긴 팀의 선수만이 이제 8강전을 진출하게 되는데 8강이랑 4강 그리고 결승전은 1대1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후의 왕중왕은 이제 상금이 200만원이 걸려있어요. 얼마? 200만원을 차지할 수 있는 거. 200만원? 어떻게 보면 잘 치는 이런 참가자분들한테 우리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의 복불복이 될 수도 있어. 서로 약간 이게 팀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팀워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스크린을 잘 치진 못하고 잘 알진 못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스크린 잘 칠 거잖아. 그치. 그럼 그분들한테는 팁을 얻고 또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멘탈적으로는 나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알기로도 오빠도 멘탈이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야, 아까 전에 그러니까 팀전이라고 벌써 이렇게 나누는 거야? 벌써? 아니 이미 오빠가 온 거 자체가 저한테는 멘탈을 흔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은 테이블 딱 나눠. 팀전이니까 벌써부터 따라주세요, 진짜. 같이 못하겠다. 아니 팀전이라서 벌써부터 이렇게 나눌 거면은 이게 뭐지?
어, 아침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브런치 주시나 보다. 열어봐도 돼요? 어? 열어봐. 어. 뭐지? 아! 난 또 막 이 안에 칠면조 들어있고 아침부터 막 이런 줄 알았네. 자. 네. 아. 너 아까 전에도 물어봤지만 정확히 필드에서 핸디는 혹시 어떻게 돼요? 어, 글쎄요, 오빠보단 잘 치지 않을까? 그 정연아 씨 나는 너한테 너의 핸디를 물어봤는데 내 핸디는 내가 관리할게. 너 핸디는 너가 관리하자. 그래서 필드에서 핸디. 어, 필드에서 핸디? 글쎄, 그 골프장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지 않을까? 근데 왜 굳이 얘기해야 되지? 벌써부터 이런다고? 자, 그러면 스크린 핸디, 솔직히. 아, 스크린 핸디. 스크린 핸디. 나 진짜 근데 스크린은. 골린이야? 골린이야.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골린. 난 골린. 골린이라는 말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골린이야. 내가 골린이거. 뻥치지 마.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어. 어? 아니, 저는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저는 진짜 제가 골린입니다. 아닌데. 저번주에도 단톡에 막 자기 스크린 치러 간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함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스크린 핸디는 나는 글쎄 뭐 잘 치면 70대를 치는 거 별로 모르겠어. 확실히 이게 프로골퍼들은 이게 잘 못 치나 봐. 이게 오빠는 어떻게 치는데? 나는 핸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너는 나보다 잘 친다 그랬었잖아. 응. 나는 그냥 좀 겸손한 것 같아. 그냥 갑자기? 그럼 내가 뭐가 돼? 다른 사람한테는 지더라도 너한테만큼 이기고 싶다. 그런 핸디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래도 프로들만의 자기는 장기라고 있을 것 같아. 혹시 자신 있는 거? 솔직히 이름이 아이언인데 요즘에 퍼터가 너무 좋아요. 퍼터가 너무 좋아? 왜? 혹시 이유가 있어? 퍼트 하는 거. 어? 아, 그 왜 그 섬세한 맛? 섬세함. 요즘 섬세함에 빠져가지고. 왜 그래? 왜 갑자기 280 드라이버 아. 치고 섬세하다고?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씩 드나 봐요. 이렇게 집에서 바느질도 자꾸 할 것 같고. 그거 퍼터가 뭔 사람? 아무튼 퍼터가 재밌고. 어, 아무튼 그래요. 뭐 장기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끼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질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나 잘해요. 질문 좀 필요 없다니까요. 아, 정말. 답이 정해있는데 이럴 거면은. 오빠는 장기가 뭔데? 나는 장기이자 단점이 나는 웨지라는 클럽 같아. 장기이자 단점? 이게 왜 그러냐면 뭐도 아닌 거잖아. 아, 그치. 정말 내가 골프 치면서 딱 울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으면 나는 웨지 때문에 울었어. 왜?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멀리 치면은 웨지를 못 쳐.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막 랭탕 웅탕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한이 맺혀서 웨지를 많이 연습을 해서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나는 웨지라는. 지금은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웨지를 잘 친다. 어, 그치. 잘 친다. 자기 자랑. 아, 돌려서 얘기한 거야. 잘 들으라고. 자, 여기서 이제 그만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 그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직접 일단은 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어. 우리가 더 중요하지, 우리도. 뭐 하나 약속을 하나 하고 치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냥 치나요? 아니죠? 근데 저희 오후에 어차피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홍보 영상을 저는 찍는 기회나 좀 아니면 벌칙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영상을, 홍보 영상을 하는데. 라이브로 하죠? 그치. 저희가 5시 하죠? 어, 5시 하는데 분장을 조금 세게 하고 라이브를 하는 게 어떤가? 아, 그냥 영상이 아니라 분장을 하고? 자신 진짜라면. 있어? 자신 있어? 아, 나는 진짜 자신 있어. 정말? 어, 난 오늘 메이크업 대포하게 왔는데 내가 여기다가 미쳤다고. 나 안 봐줘, 여자라고. 진짜 여자라고 안 봐줘. 여자를 어차피 안 보잖아. 그러면은 분장하고 홍보 영상 찍는 오케이, 콜.